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2월 11일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대응하실 수 있을지 상담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 전에 저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는 전일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그래도 좀 관심 있게 가져와 주고 있고요, 물량을. 외국계 물량만 좀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전일 미국 시장 반등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평당가가 딱 27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국금융지주도 여기 77,000원 라인 잘 지켜낸다면 무리 없겠다. 기관들이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려다가 전일은 좀 외국인 매도가 많았네요. 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 단기간 84,000원 건데 반등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게 84,000원이면 5%잖아요. 5%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죠. 5%가 쌓이고 3%가 쌓이고 운 좋게 10%짜리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워낙 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뭐 10%, 20%짜리의 맛을 들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조그만 수익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삼성증권도 전일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했겠죠. 자,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 자, 여기를 지지하려는 60일의 지지선 보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추세가 다들 조금씩 훼손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20일선 돌파하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다 헤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비하면 기관이 상당히 많은 폭 매수를 했고요. 자, 외국인도 쌍꺼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삼성증권은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매수 포인트도 나왔네요, 그죠? 자, 내일 보시고 39,000원 인근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석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 하에서, 여러분 책임 하에서 투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신세계 최근 중국이 다시 우리나라와의 관계 호전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꾸준하게 다시 랠리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폭이 없습니다. 견조하니까요. 자, 지금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고, 이것은 29만 7천원 인근 지지되면 하루 이틀 스윙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자,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닥터K가 핵심 종목으로 뽑아 놓았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그렇게 흔들림이 많이 있었어도 견조한 흐름이다. 자, 그러한 이유들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닥터K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비슷한 종목이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쭉그한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만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고, 그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의 1, 2위 정도의 종목들을 뽑아놓고 업종 내 순환매라든지 업종별 순환매가 나올 때 내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나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세계는 바로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고 대략 30만 원 인근에 보면 이것도 모든 종목들이 거의 20일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아닌 종목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는 가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GS건설은
29,600원대 자 부터 매수 가능하다. 내일 크게 갭 상승 크게 안 나오고 적당히 넣으면 이것도 분할 매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기관들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 최근 외국인들도 좀 매수에 가담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반등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인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고 단기적으로 16만 3천원대 정도는 저항의 역할을 가져오기 가 쉽다고 판단이 드는데 자 이렇게 보면 좀 큰 그림도 박스권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173,000원대 여기 밑에는 135,000원대 자 현대차는 예전에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해놨는데 13만원 정도 인근이면 접근해 볼만 합니다. 이것은 박스권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만 박스권 돌파 상단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근 보시면 외국계가 이 바닥권에서 터날 때 외국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매수로 잡힌다 그러면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 자 닥터K가 뽑아놨던 종목들은 거의 같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반응을 하고 있죠.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 인근에서 조심스럽게 조선주 턴 예상해본다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모양이 좋다 현대미포다 자 모양 괜찮죠 아직까지 자 이것도 어저께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략상 다음주 전략은 짧게 방망이를 가지고 간다 한 이틀 정도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대폭 매수세를 늘리면서 쭉쭉 반등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루 이틀 정도에서 상단 전고점 라인들 다 터치하면서 한번 밀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일 라인에 또 저항을 뚫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다들 저항권에서는 한 번씩 끊어가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견조하던 주가가 지금 회선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폭락이 좀 있었죠 제법 크게 그러나 이것도 60일과 20일의 탄탄한 지지 그리고 여기 인근 돌파되었던 아주 돌파하기 힘들었던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여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지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놨죠. 자, 이 종목은 기간은 계속적인 매도. 자,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도 쭉 매수를 좀 해줬었는데 최근 이틀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간 외국인의 매도 특히 외국인이 다시 돌아서는지 매도세로 돌아서는지 확인 잘 하시고 이것도 한 38만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어 보인다. 단번에 가긴 힘듭니다.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이렇게 38만원선 정도 목표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인 KB금융 자 대체적으로 특징이 뭡니까? 지금 핵심 종목들은 다들 여기서 자 돌파 되었던 저항 라인들의 지지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닥터K가 이렇게 강조했던 이 돌파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잘 안 깰 겁니다 아마. 깨도 재빠른 반등 시도 나온다. 자 KB금융은 여기도 지지선이 있다. 그래서 다들 전략은 다 비슷합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그래도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왔다.
그죠? 앞으로 반등할 때는 여기 아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시장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도, 자, KB 금융보다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인근을 좀 깨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은행주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은행보다는 KB금융. 자, 여기서도 넣은 거 아닙니까? KB금융이 금융, 그러니까 은행주의 시총 상위 1위거든요. 신한지주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등이 더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건 훼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죠? 전고점, 돌파했던 전고점. 그런데 기업은행 조금 훼손됐습니다. 그죠? 여기를 안 깼었어야 되는데. 깼지 않습니까? 약간. 물론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1등 줄 아시라. 그렇게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자, 여기 인근 돌파 시도 나오다가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세가 조금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 나와도 12만 5천원대 여기 인근에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조금은 시간이 걸려 보인다. 자, 왔다가 갔다가 반등하고 다시 밀리고 안 밀리 거기에서 눌림목에서 다시 재반등 나올 때 그때가 타이밍인데, 자, 이것은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화재도 추세가 일단 훼손되었고, 자,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60일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추세가 조금 훼손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추세선까지도 자람 열려 있다. 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27만 원대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가다가 좀 눌릴 수는 있으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네요. 삼성화재.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LG전자. 자, LG전자도 여기 60일 라인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일단 120일 라인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도 보시게 되면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들,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니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고, 자, 여기 인근 9만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였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외국계 매수세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기관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에서 하락을 멈추고 급반등 나왔죠? 자, 이 종목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0만 원대와 5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방향성 타진하겠죠. 자,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 3일 정도는 매수세가 나왔다. 여기 돌파된 전고점 라인, 여기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죠? 인근에서. 그리고 SK텔레콤은 추세가 확 꺾였습니다. 이것은 관심권에서 이제 좀 제외해야 되겠죠. 자, 여기 라인은 적어도 지켰어야 되는데 반등 시도 한번 나오지 못하고 팍 밀려버렸다. 이후 반등 시도 나와도 25만 원대 근처 가면 상당히 저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양쪽에서 다 매도가 나와 있다. 그리고 LG유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는 힘이 좀 없네. 그죠? 여기를 지키고 반등 시도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000원대 올라가도 다시 대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 통신주는 당분간 관심권에서 제외하십시오. 자, 기관은 조금 사주고 있으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와 있다. 자, 관심권에서 많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자, 여기 전고점대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 여기 돌파됐던 이것도 115만 원 정도 가면 밀리고 왔다 갔다 좀 횡보하다가 추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 모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계는 매수가 좀 들어와 있네요. 자, 하나케미칼 여기 저점 라인, 여기 돌파됐던 지점 지킬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만, 이것도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계 매수세가 좀 잡혀 있네요. LG화학, 자, 외국계 기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자, 이것도 여기 인근은 지킬 가능성이 좀 높으나, 이것도 반등 나와도 40만 인근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해도 좀 조정받고 상승해도 조정받고 이런 조정기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과 연동되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자, 카카오. 지금 시장에 단기 급락에 따른 여파를 같이 맞고 있죠. 자, 여기 인근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18,000원, 물론 이탈에도 11만원대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여기도 돌파되고 나니 다시 지지받고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근은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으나, 내일 재빠른 반등세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더 좀 지지부진할 당분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13만원대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또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더 내리겠습니다. 자, 외국계 집중적인 매도, 기관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를 막고 있다. 카카오는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아니, 추가 종목들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위로 올립니다. 자, 기아차. 자, 이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를 지지하고 상승 시도 넣으면 괜찮아 보이고, 여기를 적어도 깨진 않아야 되겠다. 31,600원대 지지가 되면 추후 36,000원 인근까지 왔다 갔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강하게 38,000원대 한번 돌파되고 난 다음에 36,000원까지 눌림목 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볼 수 있겠다. 수급은 그래도 다 여타 종목보다 수급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야 되겠네요, 이것은. S51. 자, 여기 11만원대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도 하고 241 이평선 지지가 예상되고 지지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설명이 거의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매도 물량들이 자동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모양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지지되는 모습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다 반등들은 조금 나올 겁니다, 월요일날. 자, 그러면 셀트리는 이제 그 거래소로 바뀌었으니까 위로 올립니다. 이것은 관심 있게 조금 볼 겁니다, 이제. 물론 자, 25만원대 매수 가능해 보인다, 딱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금이 지금 없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닥터K의 분석이 여기 인근에서도 25만원 보게 된다 말씀도 드렸고, 자,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고, 그것도 맞았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이것도 7만원 인근까지 조정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잠깐만 다시 보죠. 자, 이틀 전에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만, 그죠?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온지, 기관은 계속 어느정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손 털고 나오면 더 좋은 모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7만원 초반까지 조정 가능해 보이니까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 기다리시라. 외국계가 조금 소폭 잡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자, 케어젠. 자, 케어젠. 코스닥 종목들 이제 분석 중인데요. 이것은 방송 한번 끊고 다음 방송에서 코스닥 종목은 또 여러분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